어렵죠? 임페리스트는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실험주의적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실증주의의 이런 이거 실제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뜻이에요. 철학자인데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철학자.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이론은 두 가지가 있잖아.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이론이나 추론을 해갖고 하는 거 연역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연역주의 방법과 귀납법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하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장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안 들어진다. 그러면 경험주의, 귀납법이 되는 거고 임피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론, 인간은 태어나고부터 이성을 가지고 있고 뇌의 구조의 합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합리성이 어느 순간에 발현되는 것이다. 경험이 아니라. 인간은 언어적 장치가 있어서 언어를 잘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환경에 노출돼서 언어를 잘 배우는 게 아니야. 무인도에 갖다 놓은 애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언어를 하더라. 그럼 배운 거야? 아니지. 내재해 있던 게 나온 거지. 맞아요? 씨앗에 싹이 트듯이. 이렇게 두 가지 견해를 항상 싸워왔어요. 그래서 이론도 철학하는 이론도 두 가지로 나눠져 왔습니다. 국어 영역이기도 하고, 그때 과학 영역이기도 해. 그래서 실증주의 철학자인 존 로크는 주장했다. 네디아라고 접속사죠. 근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 내용을 빨리 읽어서 봐야 되거든요. 자, 대신에 갖고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두 개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대답하고 접속하고 주어 동사가 whenever 이런 접속사로 한번 나오고 이 whenever 주절이 하나 나오고 그러면 부사절 주절이 되고 얘가 대시 다시 지배하는 거고 이런 문장 구조가 되는 거야. 왜이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냐면 이런 문장 구조를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는 주장했다.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아까 말했죠? 마음은 단지 블랭크 슬레이트,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는 석판이야. 석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타블렛이야. 종이라고 보시면 되냐? 빈 종이야, 빈 석판이야. 그리고 거기에 뭔가 쓰여지겠죠. 이건 양피지 이론이라고 해요. 양피지가 뭐야? 양의 껍질을 만들어 가지고 글을 쓰는 거잖아. 내가 어떤 글을 쓰냐에 따라서 양피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이론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한다고? 양피지 안에 원래 글이 있었다. 신의 성리가 들어있었다. 그 신의 성리가 어느 순간에 발현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게 천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경험주의자들은 내가 많이 열심히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천재가 됐다. 귀납법주의야. 알았어요? 갑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는 이렇게 타블라 로사라고 그러는데 타블라가 슬레이트라는 테이블, 아까 말했죠? 타블렛. 로사는 블랭크라는 의미로 라틴어예요. 중요하지 않아, 이건. 같은 동치죠. 기다리고 있는, 뭐 하기를? 쓰여지기를. 그 위에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서 경험에 의해서. 맞죠? 경험이 기록되는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뇌고, 이렇다. 이러니까. 아, 이게 주제고, 사실 말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경험주의 철학자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뭐야, 이론주의적인, 그렇죠? 실증주의가 아니고, 이론적, 이성주의적인 이론과 얘기를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의 하이브리드가 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선생님? 근데 어떻게 할지는 얘를 보기 전에는 모르죠? 로크 얘기만 쭉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루소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데카르트의 뭐야 방법 쪽 회의론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스캡티시즘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야. 그래서 로크 아저씨가 믿었어. 데디아라고. 그러면 이런 건 A라고, 1, 2라고 얘기한 것을 1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지나지 않아요. 알았어요? 답은 나와 있는 거야. 로크를 믿었다. 우리의 경험이 shape. 모양도 되고 형상하다는데, 여기 모양도 이상하잖아. 동사잖아. 우리의 경험이, 여기도 뭐냐? 경험도 명사, 동사 다 되는데, 여기서는 소유격이 붙었으니까 명사인 거잖아. 이렇게 계속적인 판단을, 품사적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야, 사실. 알았어? 우리의 경험은 형성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되었는지를 형성하게 돼,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 경험, 교육 경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교육 경험에 따라 여러분의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교육 시스템에 따라. 그리고 그래서 그는 또한 믿었어. 뭐라고 믿었어요? 여기서 또 문법이 나오잖아. 선생님 항상 계속해. 기분. 기분, 어때? considering이라는 뜻이. 이 기분은 뭐뭐가 주어질 때라는 분사문을 쓰이기도 해요. 기분 opportunity. I will do my best. 기분 another opportunity for me.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I will do my best again.
나 다시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곧 시간의 영역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법이 중요해, 아니니? 중요해. 그렇지만 그 문법은 독해 속에서 구현하는 문법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문법적 이론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선생님 입장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더군다. 알았어요? 다른 경험. 여기 주어진다가 맞네. 다른 경험이 주어지면 인간은 우두해보, 가령 과거, 가지게 될 거야. 다른 캐릭터를 가지게 될 거야. 됐죠? 컨시더링이 아니야. 예술하고 안 하나, 그냥 바로바로 해주는 거니까. 네. 바로바로 하지 않다. 그죠? 선생님은 예습하고 가르치는 거 싫어해. 왜 그러죠? 아, 짜증나게 나왔어. 예습하는 것도 귀찮고, 두 번째, 예습을 해서 가르치려면 가르치지 않는다가 선생님의 지론이었어. 대학교 때부터 강의했잖아. 선생님이 어, 내가 예습해서 가르치고, 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배워야 될 사람이지. 이게 돼가지. 그래서 항상 새로운 책 나오면 그냥 가서 바로 가르치는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잖아. 그쵸? 긴장감도 있고, 그쵸?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돼. 이러한 생각의 영향은, 이러한 생각의 영향은 심오했다. 특히 새로운 식민지 얘기, 아메리카에 왜 아메리카는 새로운 식민지 얘기는 새로웠지? 라는 걸 이해하면 돼. 어? 마음이 빈 종이인데 이게 왜 아메리카에게는 중요했을까? 아메리카는 새로운 나라야.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사람은 원래가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얘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지. 그쵸? 사람은 바뀔 수 있다가 돼야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겠다고 가야 돼.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렇다. 예를 들면, 이것들은 의식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작을 만들려면, 그렇죠. 과거를 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맞죠? 새로운 걸 만드는데, 야, 바뀌지 않아.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가야 돼. 이러면 새로운 나라가 안 만들어지잖아. 새로운 사회는 오퍼레이터 오늘 수술하던데 이렇게 여기서는 끊어지는 거야. 다른 거야. 선생님 직관적으로 그거 아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온 베이시스, 온 베이시스. 다른 기반에서 오퍼레이터 작동, 비동사야. 작동해야만 했다. 비동사에 우리 배웠죠.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예전, 가능, 성취, 의무, 운명. 문법 책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모든 문장에 들어있는 문법적 요소를 그대로 해석으로 구현한 능력. 이게 진정한 영문법을 잘하는 방법이죠. 맞죠? 그래서 그 새로운 사회는 작동해야만 했다. 작동되도록 되어 있었다. 다른 기반에서. 다른 기반이니까 뭐뭐와 다른을 프로이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뭘 받아? 대부분 앞에 있는 명사를 받으니까 베이시스를 받는 거야. 사회야. 유럽 문화의 그것과는 베이시스. 유럽 문화의 기반과는 다른 기반에서 작동해야만 했다. 새로운 사회는 여기서 중요해. 휘치잖아. 콤마 휘치 관계대명사 배웠는데 콤마 다음에 휘치를 쓰면 관계대명사 계속적법이라고 배웠는데 극단식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휘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았는데 앞에 있는 명사가 여러 개 나온다는 거야. 독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예 선행사가 예냐 1번 2번 3번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문법인데 문법이 아니야. 해석법이지. 얘가 누구일까? 유럽의 문화일까? 아니면 다른 기반일까? 아니면 새로운 사회일까?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빨리 뒤에 해석을 봐서 얘 선행사를 찾아내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문법적 판단은 어디에서 와? 해석적 판단에서 온다는 거야. 그 해석이 중요한 거지. 맞죠? 해봐. 기반을 했다. 봉건적인 시스템에 기반을 뒀다. 아, 그럼 유럽의 문화네. 얘네, 얘네. 뭐 다행히도 얘인 걸 알 수 있고. 유럽의 문화의 기반. 여기까지 가도 돼. 선행사. 유럽의 문화를 가도 돼. 그리고 유럽의 문화는 기반을 뒀다. 봉건의 시스템이 맞죠? 그리고 그 봉건 시스템에서 사람들의 장소, 사회에서의 사람의 장소는 거의 완전히 결정됐다. 누구에 의해서 아까 말했죠? 출생에 의해서.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아버지가 왕족이야? 그럼 나도 왕족이야. 내가 대를 이어. 맞아요? 세자가 되고, 맞아요? 태자가 되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지. 그치? 혈통이 중요하고. 그리고 휘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잘 봐야 돼. 엔드가 나오고 휘치가 나오면, 앞에 위치에 걸리는 거야. 어디, 여기에 걸리겠네. 근데 여기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타고난, 선천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에 걸려야 되냐면, 봉건 시스템. 그 사이에서 사람을 잘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예에 걸린다고 봐야 돼. 그쵸?
이런 거. 근데 이 문장이 어려우시오 얘들아, 선생님 말했죠. 어려우시오, 어렵죠. 문장도 길고, 그렇죠? 문법적 관계도 복잡하고 비통정 관계도 숨어 있고, 이렇게 문법적 요소가 강한 문장이 많단 말이야. 또 이제 가자, 끝나간다. 뭐가 시작? 노크의 강조, 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누구의 중요성,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노크의 강조는 형성하는데, 뭐를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 이거에 대한 노크의 강조는 제공했다. 뭐를 제공했다? 새로운 사회, 아메리카에 대한 이론, 정신, 사상, 철학을 제공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네. 맞니? 그걸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순수하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길죠? 네, 선생님 긴데, 이런 걸 이제 찾아나가는 요 정도 있고요. 그냥 긴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핵심만 보는 거야. 유럽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다. 지금 유럽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야? 아니죠. 유럽의 사회가 높이 평가하다죠? 그들의 전통을 높이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 전통 얘기하는 거야? 낙관주의적인 틀, 사람들이죠? 사람들 노력하는, 형성하려고 다른 사회, 우리 다른 사회는 뉴 소사이어티겠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낙관주의적, 패시미스틱, 비관주의적 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역할에 예, 자연이 하는, 뭐 하는데?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자연이 하는 역할이야. 야, 자연이 하는 거야? 사회가 하는 거야? 사회가 하는 거. 또는 뭐가 하는 거야? 정확히 본문에 나온 걸 익스피어리언스가 하는 걸로 하면 잘 되겠죠? 접근. 전문기술의 접근 영역에서,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전문기술의 접근. 지금 철학 얘기가 나왔긴 하지만 과학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런 영역에서 전문기술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 거야? 아니잖아. 이걸 핵심을 한다고 치고라 그러면 experience, 맞아요? empiricist, 실증주의자, 맞아요? 이 두 단어에서 키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다음 계속 몇 번이죠? 말을 안 해. 다음 몇 번? 그렇죠. 3번이죠. 맞죠? 다음 수능 해석하고 깔아주잖아. 맞죠? 이게 누구야? 아메리카 식민주의자들이잖아. 낙관주의적인 틀이라는 건 뭐야? 어? 뭐야? 형성.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응?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을 한 거잖아. 그쵸? 됐죠. 그니까,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알게 된 뭐냐면, 아, 이 글에 중요한 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맞아요? 경험이 새로운 걸 형성하게 되고, 변화의 토대가 된다는 건데, 이 말에는 그 말이 안 들어있죠. 뉴로 써야 되는데, 뉴로 쓰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디퍼런트로 바꾸는 거고, 낙관주의적 태도라는 것 속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경험이 사람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생각을 내포시켜놔 버렸죠. 내포. 겉으로 봤을 때는 답이 안 보여. 그렇지만 뚫고 들어가면 그 답이 속에 숨어있다. 이게 출제 원리야. 요즘 내포나 운율을 되게 세게 써. 그래서 그게 여기에 안 되면 못 풀어버려. 오답으로 봐. 저는 관절이 난 멘션드? 일탈됐네? 이러면 지워버려, 정답을. 그게 출제 원리야, 요즘.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